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팔령산에 오르려 합니다. 중국 위왕이 세수대에 비친 산의 모습에 감탄한 나머지 신하들이 찾아나서 발견했다는 이야기와 산의 그림자가 한양까지 드리워져 그렇게 불러졌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또한 일봉에서 팔봉에 이르기까지 각 봉우리마다 따로 이름이 있고 그 의미까지 일일이 붙여진 안봉과 기암 괴석이 어우러져 지붕 없는 전시관 같다고도 하며 산행 내내 아름다운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명산입니다. 저는 팔령산의 전설과는 달리 8봉우리 각봉에 이르며 자신을 남의 바다에 비춰보며 우선 가족과 자신을 돌이켜보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1봉과 2봉을 오르며 제일 먼저 한없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세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출발이기 때문이죠. 자식이 무슨 벼슬이라고 부모님을 속속해드리고 애타게 만든 적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는지, 심지어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탓하며 섭섭하게 해드리지는 않았는지, 돌아가시기 전 우리에게 평생을 헌신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부모님을 외로운 곳에 모시고 처자식 먹여 살린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 효도를 했다고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았습니다. 생전에 좋은 옷,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드리고 여행도 많이 시켜드리고 용돈이라도 자주 드릴 것을. 3봉과 4봉을 오르며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인 아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가장의 의무임에도 가족의 생계비를 벌어온다는 핑계로 알뜰살뜰 어려운 가게를 꾸려나가며 자식들의 육아와 교육 등 가정을 도맡아온 아내에게 무시하는 말투로 길을 죽이며 폭언으로 자존심이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는지, 아내가 아파할 때 귀찮은 일이라도 생겼듯 병원 가보라는 말을 퉁명스럽게 던져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지는 않았는지, 직장일과 바깥 활동으로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챙겨보았는지, 서로 허물과 잘못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칭찬을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봉과 6봉을 오르며 우리 가족의 꿈나무인 자식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릴 적 꾸지람과 비난으로 사랑보다는 다툼과 수줍음을 가르친 것은 아닌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입장에서 자립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권위를 앞세워 윽박지르고 비인격적으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었는지, 겉은 엄격하면서도 속으로 따뜻한 든든한 후원자로 밀어주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독립심과 자립심을 키워주었는지 반성해 보았습니다. 7봉과 8봉을 오르며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태어난 형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릴 적 밥상머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더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부모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고 시기하고 질투한 적이 없었는지, 나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형제들의 희생을 못 본 채 한 적은 없었는지, 형제들이 도움을 기대하면서 내가 진정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뜻 도와준 적이 있는지, 부모님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거나 마음먹은 적은 없는지, 부모님은 형제들이 서로 도우며 화목하기를 바라셨겠죠.